현재 여당 대표로서는 8년 만에 방미하시는 건데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한미 관계가 많이 훼손되거나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 때문에 그 균열이 생겼던 부분들 이제 다 메꾸고요.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저것 좀 찍어요. 예, 금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해이고 특히 그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안보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바로 있습니다. 그런 만큼 이제 안보동맹을 넘어서 경제동맹, 가치동맹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가져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. 대한민국이 오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엔군의 참전이고 6.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참전을 주도하고 또 주력군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했던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. 저기 이리 좀 보자. 이 사람이 와서 좀 보자.